안녕하세요. 만투 만투. 언니 자꾸 키보드 치시는데 비밀 연애 아니세요? 아니 씨바 무슨 얘 카톡 답장도 못하니? 어? 카톡 답장도 못하니? 얘네들은 뭐만 하면 무슨 씨바 연애 중이라 그러네? 야 있는 년한테 그러면 어 왜 그러세요 진짜 어 그만하세요 어 진짜 피곤해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없는 년한테 계속 저러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알고 아 씨발 없다는데 왜 지랄이야 이렇게 된다니까? 응? 무슨 방송 중에 개인 카톡을 하나? 아이고 납셨어 화장실도 못 가는데 뭐 씨발 유튜버가 나 납셨어 무슨 방송 중에 밥을 먹어 먹방 하려고 준비 중인데 안 그래? 다 똑같지? 누나 앞으로 절대 비밀 연애할 건지 다 알아. 얘들아 너네 너무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내가 뭐 얼마나 탑스타라고 무슨 씨발 비밀 연애를 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안 그래?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그냥 내가 연애를 하면 연애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누군지를 공개를 안 하는 거지. 안 그래? 응? 아 그건 그 전서부터 그랬잖아. 아, 무슨 얼마 탑스타라고 뭐 비밀 연애를 하고 저는 말을 못 해드려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저희 뭐 남자친구는 여러분들 아닐까요? 막 이러면서 뭔지 알지? 저희는 좋은 뭐 누나 동생 사이, 오빠 동생 사이랍니다. 저희는 그냥 뜻이 잘 맞는 그냥 뭐 직장 동료예요. 이질 하면서 사귀냐고 내가. 안 그래?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그냥 얘기 물어보면 얘기하는 거고 아님 말고 그냥 그런 거라니까? 근데 없다고! 씨발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있는 년한테 그러면은 아 아니에요 아 저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막 이러겠지 씨발. 근데 진짜 없는 년한테 계속 이 비밀 연애 중이신가요? 누구랑 사귀신가요? 누구누구랑 뭐가 있지 않으신가요? 없다고 씨발 그러면 이 시간에 자빠져도 일어나가지고 곱창 처먹겠냐고 내가. 무슨 일이야 사람 슬프게 만들지 마. 없다는데 그럼 진짜 속상해. 알지? 그렇게 된다니까? 없다고 씨발! 없다고 몇 번 말해 없다고 씨발. 아니 공개 연애 비공개 연애도 웃기다고. 그냥 내 말은 그 말이지. 굳이 내가 누구를 만나도 뭐 방송 중 뭐 방송이 그 남자를 데리고 오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뭐 남친이 있잖아. 뭐 누구랑 사귀잖아 이랬을 때 그냥 어 뭐 만나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 있으면은 진짜 없어. 그래 난 아예 없어 원래 없어. 이건 뭐야? 뭐지? 아 들깨가루. 들깨가루를 무슨 약간 의문의 약처럼 보내준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은박지에다가 와가지고 다래기 잘 먹겠습니다. 저는 우선 국밥을 먹을 때 건더기부터 다 먹습니다. 아 뜨거워. 남친의 친구가 헤어졌다고 갑자기 와서 지금 못해서 남자 둘이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아, 쫓아가 같이 위로해주고 싶다고 해. 위로의 아이콘 나잖아 이러면서 가. 무슨 일이야. 가. 뭔가 너무 맛있다. 뭐가 이렇게 아쉬운 줄 모르겠다. 왜 이렇게 아쉽지? 아니 그냥 국물에 뭔가 진한 맛이 없어. 약간 맹맹한 진한 맛이 없네. 그래서 깍두기 좀 담가보고 해야지. 물을 흘려서 간 좀 맞춰. 누나 전해인 프사나 인스타 잘 봐. 아니? 나 얘들아 나는 지나간 거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지나간 거에 미련이 없어 나는. 내가 왜 봐? 앞으로 만날 남자들 프사나 보는 거지. 앞으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남자의 프사나 보고 관심을 주는 거지. 지나간 남자들 무슨 프사 보고 인스타 보고 이런 뭐해. 그냥 뜨니까 보는 거는 맞지.
그냥 반대 뜨니까 이러고 넘기는 거지 뭐. 미련이 아니라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하다니까? 그게 미련이야. 아니 옛 남자친구 뭐 한다고 내가 그 카톡 프사를 다 보고 인스타를 다 보고 이래. 그게 미련이야. 미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궁금한 거지. 그러다가 뭐 딴 여자랑 사진 찍는 거 올라오면은 그냥 웃을 수 있어? 난 보다가 딴 여자랑 사진 찍는 거 보면 어머 인연 좆됐다 나 이러고 마는데? 어머 인연 좆됐다 고생 좀 하겠다 이러고 마이세. 근데 그게 또 약간 사람의 스타일 같아. 나는 지나간 것보다 오는 거에 대한 이제 새롭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에 대한 기대와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것보다 그래도 추억이고 나만의 뭐 이게 있으니까 그 과거를 조금 더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 같아. 그치. 아니 그게 또 이상한 거는 아니야. 근데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뭐 그냥 진짜로 이 사람이 어느 날 센치하게 과거의 회상으로 나한테 연락을 했어. 그냥 너 잘 지내니? 뭐 잘 지냈으면 좋겠어. 뭐 이 정도면은 나도 연락 받았지. 근데 막 뭔가 누가 봐도 술 처먹고 뭐해 막 이러면서 자네 막 이러면서 우린 언제 보니 막 이러면은 미친 새끼 아니야 이게 되는 거지. 괜히 아련하게 카톡 보내는 게 더 킹받아. 맞아 나도 이렇게 안부 연락을 가끔씩 할 수 있는 사이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난 그냥 차단할게 약간 그런 식이야. 네가 방금 연락해서 못 지내 연락하지 마. 아니 이것도 웃겨. 왜 걔 때문에 내가 감정 변화가 있어야 돼. 안 그래?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왜 얘한테 연락 왔다고? 울적. 이것도 너무 웃겨 나는.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전에 만났던 남자들 중에 한 명을 뭐 같이 술을 먹어 그러면은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약간 기류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도 뭐 누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정말 반주 정도에 딱 끊을 수 있을 그게 있어야 돼. 야 술 먹고 분위기 타는 거는 모르는 남자랑 타면 되는 거야. 굳이 다시 이렇게 잘 가고 있다 다시 과거로 확 씨발 끄집어 들어가는 게 너 얼마나 너 머리 아픈 줄 알아? 나쁜 감정으로 헤어진 새끼들은 나한테 연락도 못하지. 맞아줄 걸 아니까. 근데 그런 애들은 애초에 연락을 할 그게 없지. 연락 오자마자 씨발 그냥 다 차단이지. 서로 그냥 뭔가 안 맞으니까 그냥 서로 얘기 잘해서 헤어졌어. 그런 친구들은 연락 와도 뭐 별로 생각 안 해. 근데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런 연락을 받으면 안 되겠지. 근데 나는 뭐 지금 뭐 개심이나 뭐 뭐가 있어. 불금에 혼자서 국밥 처먹고 앉아있는데 지금 저 방송 켜가지고. 안 그래?